썸네일 보고 놀라셨죠? 저희 오늘 이사 갑니다. 가자. 야. 이야. 가자. 이야.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죠. 매장 확장 이전 문제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전화로 컴퓨터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2월에 제가 여기 매장을 오픈하고 약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영상을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낮이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자꾸 하나둘씩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저녁이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편했었던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차 문제인데요. 일로 와보시죠.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상가 주차장이에요. 근데 저쪽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상가도 있어요. 저희 쪽 상가. 근데 이 상가들이 총 40개가 넘어요. 근데 저기 주차 대수가 9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로 뭐 여기 아파트 입주자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주차가 굉장히 불편해요. 좀 전에도 오셨던 손님이 차 빼주러 두 번이나 나갔어요. 저희가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분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는 컴퓨터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마스나 용달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물건을 내린 다음에 저희 매장으로 가져다 이제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차가 세워져 있으면 차가 세워져 있어서 이제 또 뭐라고 하시고 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또 뭐라고 하시고 뭐 물론 뭐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불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같은 거 저희도 지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랑 상가랑 이 분리수거하는 데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이제 아파트 쪽에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상가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아파트 쪽에다 뭐 분리수거의 일정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리수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그거 가지고도 조금 다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퀵 같은 걸 받을 때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에다 대주세요 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1층이었으면 바로 앞에 대놓고 물건 딱딱딱 실어가지고 뭐 간다든지 아니면 물건 바로 내려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와가지고 저기서 유턴하시고요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유턴하듯이 돌라고 얘기를 드리면 퀵 기사분들은 다 여기서 유턴해갖고 그냥 다시 나가요 아파트 바깥으로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다 물건 내려서 이쪽으로 앞으로 돌려서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물건 내리셔가지고 일로 오셔가지고 여기 물건 넣을 수가 없는데 뒷문이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됐고요. 이제 매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운영 비용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매장은 제가 실내 인테리어를 반 이상 셀프로 진행한 거라 애착이 좀 많은 매장입니다. 뭐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많은 걸 했어요. 매장 오픈 때 들어간 비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대료는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원, 부가세는 별도예요. 영상 편집용 PC 2대, 일반 PC 1대, 윈도우 정품 3개, 편집 프로그램 정품, 그리고 책상 4개,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진열렉, 이쪽에도 이 진열렉이 있죠. 그리고 밖에 있는 간판이랑 이런 시트지 작업, 매장 뒤편에도 시트지가 있고요. 이 통유리, 이 유리면에도 시트지가 다 외부에 발라져 있어요. 그 시트지까지 다 해서 내부 인테리어, 뭐 잡동사니 총 보증금 1000만원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저런 거 다 포함해서 약 950만원 이게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막 알아본 최저가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정리해 볼게요. 월 임대료 80만원, 부가세는 별도예요. 캡스, 인터넷, TV, 전화, 정수기 렌탈 등 직원들 간식, 직원 알바, 식대 그렇게 해서 총 544만원이 나왔네요. 이제 매장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150만원, 부가세는 별도예요. 인테리어는 바닥 데코 타일, 내부 페인트 도장, 천장형 에어컨, 싱크대 및 수도 배관 공사, 그리고 업체 마진까지 들어가는 게 겁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오픈 예정 현수막이나 저쪽에 있는 간판이나 어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전 설치해 주는 것들,
그리고 저쪽에다가 이제 확장 이전한다고 이제 현수막 달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이쪽 컴퓨터들이나 이런 것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하루 일당, 뭐 일하시는 분들 오시면 뭐 커피라도 대접해드려야 되고 뭐 식사라도 좀 대접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제외한 총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1,367만 7,400원이 돼요. 지금 이사를 오는 매장은 저희 매장에서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에 보이는 세븐일레븐 건물 1층이에요. 지금 매장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셨던 손님들이 조금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일로 결정했어요. 이제 매장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매장 내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네. 아씨, 손님들 계속 와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저녁이 돼가지고 지금 내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와서 보여드릴게요.